본인은 내 중심이 없다. 응? 항상 내 욕심은 있는데 내가 욕심을 가져도 내가 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 근데 내 욕심은 욕심에 비해서 내 중심이 없는 사주라. 항상 흘러가면서 어? 흘러가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해. 욕심은 앞서는데 판단을 못해. 의지가 약하니까 내 중심이 없으니까 판단 미스야. 그래서 인복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 같은 사주는 이걸 지금 나이가 이제 찼어. 그죠? 이 정도면 뭐꽉찬 나이인데 50이 넘은 나이니까. 아직까지도 철이 없다. 왜 웃어? 철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철 없어 보여. 예?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소녀고, 겉은 되게 단단하고, 되게 독해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 내면은 허점이 많다. 왜? 내가 나를 잘 몰라. 쉽게 얘기해서 요 정도 나이 때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조금 내려놓고 살기도 하거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부족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사방이 다 적일 수가 있어요, 본인은. 여기도 적, 저기도 적. 왜?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고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사방을 적을 두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해? 항상 나도 뭔가 진찰려면 또 적을 만들고 또 적을 만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리석은 거거든.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 영화 제목이 생각난다. 나쁜 놈, 응? 착한 놈, 이상한 놈. 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봤어요? 아, 보진 않았는데, 정우성 임병헌이 나오고, 나오고 이병헌 나오고 예, 이번에 있어. 송강호 나오고 그 제목에서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상한 사람이 송강호 여기거든. 근데 약간 좀 이상해. 뭐냐?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아닌 삶을 살고 있다. 앉은 자도 편하지 않다. 지금 물장사 쪽에 있죠. 어디 다녀요? 아, 저 언니 가게 있어요. 그냥. 언니 가게가 물장사? 무슨 물장사예요? 정확하게 다방이에요. 다방?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금 답이 없이 살고 있어요. 내 거쳐도 불안하고 지금 여기 사람은 아니잖아. 여기 사람이지. 여기 사람이지. 고향이 어디예요? 저쪽인데 여기 된 지가 우리 할머니랑 다 포항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고향은 저쪽이라 이거지. 일찍 일찍 넘어왔지. 그럼 여기 사람이랑 저기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고향은 저쪽. 이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새해나 작년이나 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이 그랬으면 새해는 작년이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은 이쪽 터가 본인하고 맞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저쪽 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계신 곳, 지금 같이 계신 곳 있죠? 거기가 본인하고 이렇게 잘 맞는 터는 아닙니다. 잘 맞는 직장도 아니고. 그리고 지는 어떤 쪽이 맞아요? 물가 쪽. 쉽게 해서 아까 저 밑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쪽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또 일을 하면 또 그렇잖아. 그쵸? 본인. 아, 프라이버시도 나 있는 곳이. 원래 고향에서요? 그러니까 저기 뭐 할머니 쪽이라 살았다면서. 그쪽 터에서 포항 본인은, 쪽에? 본인 같은 사주는, 지금 다방 한다 그랬죠? 다방이 아니라, 그것도 본인 사주에는 비치기 있지만, 내가 살면서 득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쳇바퀴 돈단 말이야. 남자를 만나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결혼 못 했죠? 남자도 만나도 그렇고. 대신에 본인은 차라리 사수를 잘 만나서, 사수는 뭐 멘토일 수도 있지만, 사수는 그냥 사수, 부사수가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게 낫다. 아예 물장사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억척스럽게 뭐 야채 장사를 한다든가 물장사 쪽으로 가지는 마. 왜냐면은 아니면은 뭐 진짜 식당에서 일을 배워서 뭐 사수 잘 만나가지고 나도 하나 운영해 본다든가. 근데 술 장사랑 하지 마. 왜냐면 본인 사주에 물장사라는 게 반드시 비치는데 그걸 화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나이에도 화력이 있잖아요. 근데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 쉽게 하나 물어보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쳇바퀴가 이게 너무 싫지 않아? 아니, 오랫동안 일안 하다 보니까 뭐 벗어나고 싶고 뭐 그런 건 없고, 뭐 나중에 뭐 할까 그냥 그 고민은 하고 그럼 있지. 나중에 여기서 벗어나셔가지고, 예, 그냥
장사를 좀 배워보세요. 나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줘. 직업을 찾아줄 때. 뭐 야채 장사, 과일 장사 이런 것도 하잖아. 그게 어디냐? 재래시장 있죠. 마트 말고 재래시장 쪽에. 그분들, 본인한테 제일 맞는 거는 고기 장사야. 응? 그렇다고 해서, 아, 왜 웃어요? 나 고기 싫어하니까 안 먹어 아니, 잘안 먹어. 제가 말하는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갈비를 구워 파는 게 생고기예요. 뭐 정점을 한다든가, 시장에 가면 그런 거 하잖아. 뭐 생선을 판다든가, 어? 아니, 야채를 판다든가, 과일을 판다든가. 내가 그래서 재래시장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 쪽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내가 뭔가 거기서 닦아가면 나중에 인생에서 남는 것은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사방이 적이라 그랬잖아. 내 중심이 없다 그랬잖아. 응? 그러면 내가 항상 나한테 적을 만들고 살아가는 형태의 사주가 있단 말이야.